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유튜브 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지금 선물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 되는데 네. 댓글이 약간 부족합니다. 선물 뭐 줍니까? 금융상품권 드리고요. 그게 뭐예요? 금융상품권이라는 게 있어요. 있겠죠. 네. 뭐냐고요. 5만 원짜리 10장 드리고요. 그 댓글을 달면 50만 원을 준다고요? 아, 그건 아니고 5만 원씩 10명 추첨해서. 아, 추첨을 해서. 네, 네. 추첨해서 드리고. 추첨을 박재영 차장님이 하세요? 그 엑셀이 하죠. 이게 진짜 랜덤인가 봐요. 예, 요새는 그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감사실에서 뒤에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요. 옛날에는 저 뭐 공 이거 뽑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숫자 같은 거는 차갑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나올 때까지 뽑고 알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지수는 괜찮았는데 어째 뭐 종목들은 다 별로 뭐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출발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장중에 밀렸다가 또 막판에 또 확 올랐다가 뭐 삼성전자 많이 오르니까 종목수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네. 요새는 조금 오르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또 많이 떨어지면 밑에서 또 받쳐 올리는 수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약간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장중 내내 거의 뭐 마이너스 보이다가 음흠. 막판에 또 플러스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종가가요. 코스피가 플러스 22포인트, 213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포인트, 그러니까 강보합이었죠. 750.58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올랐네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왜 올랐어요? 그냥? 그냥입니다. 그냥? 오늘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 그 뭐 이름 이상한 거 하던데 기소할지 안 할지 뭐 어떤 뭐 위원회에서 뭐 결정한다. 그런 거 하는 뭐 그런 거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리는 없었겠죠. 그럴 리는 없. 뭐 이름 뭐, 이상한 게 뭐예요? 뭐, 이재용 부회장 뭐 기소한다고 예. 뭐 기소위원회인가 뭐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영향을 줬다라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았으면 뭐 다른 것도 다 좋았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새벽에 반등해서 마무리한 게 미국에서 볼커 룰을 완화하겠다고 한 게 영향을 네네. 줬다고요? 그게 영향을 좀 줬는데. 이게 사실 시장이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볼커룰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었던 게 파생 상품을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이제 모기지가 디폴트가 났는데, 100억짜리가 예. 디폴트 났으면 100억짜리로 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억짜리 채권 가지고 또 뭐 90억짜리 만들고, 그거 가지고 또 파생 상품 만들고, 이게 막, 꼬리를 물다 보니까 100억짜리가 터졌는데 그 손실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은행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에는 규제 풀렸다라고 하면서 은행 뭐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 우리 은행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뭐 오늘 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연준에서는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는 은행들한테 너희 배당하지 마라, 자사주 매입하지 마라 네. 이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망해버리면 충당금 이런 거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하지 말고 너희 현금 마련해놔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줘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반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정부에서 규제도 풀어주고 있고 그리고 때마침 이제 어제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괜찮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 반대편은 또 안 보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또 어제 미국의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었다라고 해요. 네. 4만 명을 지금 4월 달에 최고로 늘어났을 때가 3만 6천 명이었는데 그저께 이제 3만 5천 명, 그 전 뭐 한 이틀 동안 3만 5천 명 하다가 이게 확 늘어났습니다. 4만 명까지 확 늘어났는데 그래도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동 제한이 없을 것이다. 다시 셧다운 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또 안도를 했거든요.
많이 확산되면 자발적 셧다운, 자발적 이동 제한이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예. 민간에서 뭐 애플 같은 데서는 애플 스토어 지금 다 문 닫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질병 예방 본부 CDC에서는 실제 감염자의 공식 통계가 지금보다 10배 많을 것이다. 실제 이제 공식 발표하는 것보다 10배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강세를 보였다라는 데서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세로 출발을 해서 오늘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강했던 건 오늘까지 사야 중간 배당을 받는 날인가 봐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예. 오늘까지 사야 이제 중간 배당을 받는데 배당 받으려고 2.7%를 중간 배당 받으려고 2.7%를 올렸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배당을 2.7%나 주진 않을 텐데 중간 배당을. 그것도 약간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면 이번에 배당 많이 할 테니까 네. 중간 배당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뭐 상승률이 아주 뭐 한 0.5나 1 미만일 때 중간 배당 노린 분들은 들어갔고 네네 그 정도 오르니까 오늘 뭔 일 있나 보다 싶어서 또 추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 어디 시장 한두 번 봅니까? 그렇네요.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소비 심리가 2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5월 달에 이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으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됐는데 6월 달에도 이게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81.8포인트가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4.2포인트 네. 상승을 했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을 한 거고요. 전월 대비니까 그렇지만 이거 100위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100위 기준인데 아직도 우울한 분들이 더 많다. 아직 한참 부족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바닥을 지났다라는 데 약간 좀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구성 항목별로 보면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8포인트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도 많이 올랐어도 44포인트예요. 100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표들이 구성 항목들이 상승을 했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5월 달에 보합세를 보였던 주택 가격 전망이 무려 16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112를 기록을 했죠. 저번 달에는 뭐 이제 빠진 건 아니고 이제 보합세였는데 네. 뭐 정부 정책 뭐 그다음에 주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16%나 급등한 것에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대책 나오기 전에 아마 조사를 했을 텐데.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주변에서 풍선 효과 나면서 많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들이 한참 전해지고 있었을 때니까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오를 것 같은데요? 라는 답이 많이 나왔겠죠? 네. 예.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년 정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1.6%가 네. 오를 것이다. 그다음에 물가 인식. 작년 1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물가는 어떤 것 같냐라는 건 1.7% 나와서요.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표들은 전월 대비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투자하는데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할 텐데 이거는 뭐 돌고 돌다 보면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통제되느냐 확산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거니까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자, 지금 뭐 2차 확산 이런 이야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6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것에 걱정되는 거는 이제 4월 달에 조금 최악이었고 5월 달에 저희가 경제 재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6월 달에 재확산되면서 이 재확산된 게 앞으로 어떤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표를 조금 말씀을 먼저 말씀을 예, 드릴까요? 예, 먼저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예. 월말 월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들 제조업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6월 30일 날 그러니까 6월 마지막 날이죠. 중국의 제조업 PMI 그다음에 비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 중국의 제조업 PMI는 이미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뭐 코로나 없는 나라라면서요. 그렇죠. 네. V자형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경기가 그러니까 먼저 산업을 돌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미국에는 마스크 공장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중국에서 마스크 안 주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4월부터 연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가 V자형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살짝 안 좋아졌습니다. 기준선 위에는 있긴 하지만 4월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베이징에도 이제 확진자가 다시 발생을 했고 6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제조업 PMI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비스업 PMI, 그러니까 비제조업 PMI, 중국의 비제조업 PMI도 지금 뭐 중요한 상황이고 7월 1일에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도?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마이너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1평균으로.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업종별로 좀 달랐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선방했거든요. 스마트폰 선방했고 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가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뭐저 쇼티지 대비해서 미리 사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네. 필요는 한데 하반기에 잘 공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사두자 네. 했다면 네. 하반기에는 수요가 좀더 둔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당장은 좋으니까 네. 수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요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장비 수입이 100%가 증가했습니다. 1월 20일까지. 네. 이거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이번 주에 핫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수입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가 얼마나 수입됐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은 날 미국의 6월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6월부터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재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조 PMI도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상치가 48.5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50 이상으로 나온다. 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뭐 주변국에 수출하는 국가들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그 증언이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7월 1일 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날 7월 3일 날 이게 마지막 중 7월 3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언제 거? 6월 거가요? 그렇죠. 예. 6월에 FOMC 하고 그 다음 날 주식이 박살났거든요. 시장에서는 실망감에 주식이 박살났는데 예. 파월 의장이 그 사이에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말하는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때는 네. 마이너스 금리도 이야기 안 했고 일드 커브 컨트롤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 3일이 휴일입니다. 미국은. 미국장 쉬는 날이에요. 7월 3일이요? 네. 4일이 독립? 네. 그런데 그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 당겨서? 뭐 예. 미국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7월 3일 이제 미국장이 안 열리니까 다 쉬거든요. 그래서 7월 2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계속 감소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뭐 100만 건대 나오고 있고 2주 연속 이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지금 1900만 건대 네. 빨리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5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었는데 이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대감이 더 이제 커질 수도 있고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7월 2일 날 나오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고용 보고서 정도일까요? 그렇겠죠? 그거랑 6월에 중국의 제조업 PMI 베이징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중국에서 재확산이 될까봐 그렇죠.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중국의 PMI라는 게 주로 이제 수출되는 제품들이 얼마나 나가느냐에 대한 그 생산 맞습니다. 구매 담당 부장들의 판단일 맞습니다. 거라서 네. 우리나라 수출처럼 네.
우리나라 공장이야 열심히 돌아가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바깥의 수요가 낮아지면 또 그것도 잘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 세계 경기를 또 다시 한번 반영할 수는 있겠는데 어차피 심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설문조사니까 네. 뭐 조사하는 시점에 베이징에서 또 코로나가 나왔네? 그러면 또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되는 그런 지표들 환자 숫자 같기는 한데 시장이 그거 별로 신경 안 쓴 지가 또 꽤 오래돼서요. 한참 됐죠. 요즘은 뭘들 보고 제일 많이 반응하시나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죠. 주말에 어디 가십니까? 이번 주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아, 오랜만에 쉬시는군요. 네. 어깨 목 좀 아프다는 거 잘 네, 병원 갑니다. 병원. 병원에? 네. 사우나 가요, 사우나. 지금 못 가죠. 아,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아, 또 그런 면이 있나. 그리고 제가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쓸데없는 TMI 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1년 넘게 하다 보면 이제 박 차장님 주말에는 뭐 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뭐 뜨거운 거 좋아하는지 차가운 거 좋아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